지난 11월 1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미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로 14년 만에 무죄가 인정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 중인 예비군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양심을 내걸고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인정됨으로써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 자체가 왠지 그게 합법화되면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불쾌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비군들은 이번 판결이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특정 종교가 대부분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임에도 다수가 납득할 만한 현명한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 전혀 아니었고 그것도 일부 특정 종교에 의해서 나왔던 사안인데 이것들이 법으로까지 연결돼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편협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라의 휴전 상황을 고려하고 군복무를 하는 인원들의 역차별 방지도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라는 이유로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그 우리나라 의무를 무조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회피하려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을 자꾸 비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렵지 않을까 떠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바라보는 예비군들의 우려 섞인 시각. 납득할 만한 대안 마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